자, 오늘은 불기 2564년 8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덥고 말이 살이 찐다는 계절에 들판에는 느릇느릇하게 지금 벼이삭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산과 들에는 녹음이 푸르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여러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 산성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깊고도 높은 산 중에는 들과 산에는 녹음으로 그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맑은 산소와 공기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아주 그참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산승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량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산 중에 운무가 그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 산인지 바다인지 참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주 그 신비로웠던 구름을 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아파트 안에서 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고 일어나면은 밖에 나와서 콘크리트 벽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와 또 많은 그 오고 가는 차들이 뿜어내는 그런 그 오염들 속에서 맑은 산소와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팔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직장에 또 몸을 담고 그렇게 높은 고층 건물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지하도에서 또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햇빛을 보는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밝은 햇살을 많이 쬐어줘야만이 엔돌핀도 돌고 거기에 비타민C라든가 비타민A라든가 우리 몸에 유익한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도심 속에서 또 그렇게 지하도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곡백화가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가을에 녹음이 푸르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접하는 경향이 없을 거예요. 뭐한 달에 몇 번씩 휴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해서 보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녹음이 푸른 계절에 산소를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또 이렇게 보건 당국에서 법으로 규제한 그런 상황들을 볼때그 많은 국민들이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장 같은 데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을 근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여름으로서 사람들이 그 나오질 않고 물건들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문을 닫는 그런 상가들도 많이 있고 또한 유흥업소 같은데 그 노래방이라든가 주점 이런 데에는 아예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는 시기가 한 100여일이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 법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문을 다도노락 해서 닫았던 그 가게들이 상가들이 지금은 이제 그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어려운 상가들은
지금 문을 많이 닫게 되었다 이 말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좀 헤아려서 이러한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이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유와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고 또 질서를 그 따르기 위해서 모두가 그 윤택과 삶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그로 인해 가지고 더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른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그 정부와 보건당국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라는 것도 어디 지역에서 그렇게 그 코로나 질병이 확산이 되었다면은 코로나 질병이 확산된 지역에 문자를 보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문자를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지 전 국민이 문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문자를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무자비하게 보내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는 지역만 그렇게 골라서 메시지도 보내야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확산되는 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각 언론, TV, 신문사에 국민들을 그렇게 불안케 하기보다는 좀더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한숨도 이렇게 되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그 갇혀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산과 들로 수행을 하시면서 그 땅의 그 기운에 그 냄새를 맡아보고 또 맑은 산소를 맡으면서 공기를 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면역력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코로나 질병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2018년 11월 29일 날 코로나 질병 확산이 된다는 것을 2년 전에 예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언한 것을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질병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KBS와 MBC, YTN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로운 질병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정마다 집집마다 방독면하고 그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터인데 이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 했더니만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성이 그랬죠. 그 방송에 그럼 녹취라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녹취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1월 29일 날 KBS, MBC, YTN에 그 새벽 3시에 선정해서 보았던 것을 그때 한 4시에서 5시쯤에 산성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그 유튜브에 방문을 해가지고 에언록이라고 해서 세상에 전했던 바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러한 코로나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이 되어서 통이 준다는 것을 참볼때이 산성이 그렇게 세상에 그런 내용들을 그 수행을 해서 전할 것만 그 세상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서 나가 이 산성이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 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산성이 코로나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건 당국에서 코로나 질병 성명서를 낸 것을 지금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산성이 이렇게 시절년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세상에 전하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한 역시 법회에 특별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내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그 카카오 스토리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성은 그 근간에 와가지고 예언한 일들이 세월호 참사 사고가 일어날 때 역시도 두달 전에 미리 보고 또 산성이 그 진도 백목강에 내려가서 100일 동안을 기도한 그런 내용과 또 근간에 와갖고 올해 많은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할 때두달 전에 또 산성이 그렇게 철로가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라는 예언과 제 방에 뚝이 무너진다는 그런 예언들을 해서 두달 전에 참 SNS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바 그런 내용들이 다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그 질병은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을 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 지구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열대 기온이 상승되면서 그 초초동의 그 아름다운 계절들이 없어지면서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선을 그어놓고서 나가 무분별하게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지면서 그 많은 산들을 그참 훼손하면서 그렇게 자연이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생태계가 그 파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림이 훼손이 되니까 맑은 산소와 공기가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그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 현상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중국 황해에서 불어오는 황사 현상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부모는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그 아주 명문 대학교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 석사, 박사 과정들을 받게 해서 또한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사위감, 그 좋은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욕심을 내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향도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된다면 뭐, 그건 부처님이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인생은 그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갯불과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식을 쌓는 것은 살아가는데 삶의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택한 삶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으로 쌓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우리 불교에서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 반야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요. 그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그 깨닫는 것이죠. 부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성의 성품을 깨달아가지고 그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하고 그렇게 열반할 수 있는 그런 안육다라 삼력 삼무리를 얻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영주 혐하시상기 금동부목정맹기 은광불심미미소 무한청품부연수허니라나 개송은 그 선문용송에서 나오는 염화 개송입니다. 영축 염화 시상기라. 부처님께서 영축 이상에서 많은 대중에게 연꽃 송이를 갖다가 그렇게 다 들어보입니다. 그래 많은 대중은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인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섭존자만이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보인 그 까닭을 아시고 금동 부목 정맹기라. 바다에 살고 있는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숨 한 번을 쉬기 위해서 바닷물 위에 또 올라오는데 그렇게 바닷물 위에 나무 널반지가 동동 떠다니는 것이 있어. 그 나무 널반지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 거북이가 올라올 때 그 널반지를 탁 막나가지고 거북이가 나무 널반지 구멍에다 머리를 내밀고서 나가 잠시 논일다가 숨 한번 쉬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응방불시 미미소라. 가섭존자만이 유일하게 부처님이 그렇게 그 연꽃을 들어보인 까닭을 보고서 나가 미술을 지었다 이 말이요. 무한청품 부여수라. 가섭존자에게 그 법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에게 그 법을 갖다가 전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지금 개송으로 전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인간 난득이요 불법 만봉이란 말이 있는데 인간 몸을 받기가 그리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중하고 지중한 인연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산 중에 사찰들 입구에 들어간 입구에 어쩌다 보면은 3일 수심은 천지에 보여 100년 탐물은 일주진이라는 그 법문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인가? 3일 동안을
그 자리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천년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나 세속에서 100년 동안을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셔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해탈을 얻어서 안육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어가지고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합장하시죠. 아미타불 제야방 차득신득 절망망 여험두용궁 문념처 용문상방이 자궁광이로다.